신규 선생님들은 처음에 가급적 바늘 각도를 낮춰 들어갑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IV 후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하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V의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임상 간호 실무에서는 IV를 30도 각도로 하라고 하죠.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너희들은 30도로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10에서 15도 각도로 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교수님마다 다 교육 방법이 다르니 선생님들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전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 선생님들이 30도 각도로 스타트하면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90% 이상은 실패한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지난 IV 영상에서 저를 트레이닝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45도 각도 이상부터 시작하는 걸 따라하느라고 6개월간 거의 모든 환자를 실패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은 각도를 낮춰 시작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환자는 아프겠지만 한 번에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신규 때의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선생님들이 연차가 오래되어도 바늘 각도를 많이 낮춰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 다른 타입의 혈관을 만났을 때 불리합니다. 두꺼운 혈관은 바늘을 세워야 하고 얇을수록 각도를 낮춰야 하거든요. 많은 환자를 겪을수록 그 스킬은 늘어날 테지만 습관 개선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혈관 타입에 따라 니들을 세우거나 눕히는 모든 스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혈관에 따라서 거의 모든 스킬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얇은 혈관을 빼고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바늘을 좀 세워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단면이 좁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아픕니다. 눕혀 들어가게 되면 피부가 밀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바늘이 닿는 단면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환자가 많이 아파하게 돼요. 구독자님 중에서도 피검사를 할 때나 수액주사를 맞을 때 어떤 때에는 너무 아프고 어떤 때는 정말 별로 안 아프네? 라고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스킬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신경이 아니고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운 나쁘게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찔렀다면 정말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IV를 잘한다고 해도 아파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킬을 가진 간호사님들은 확률상 덜 아프게 IV를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메디폼으로 니들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을 위로 가게 해서 엄지와 중지로 니들을 잡고요. 검지로 젤코를 밀어넣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젤코가 딱 맞물려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IV 시작 전에 살짝 뺐다가 다시 껴줍니다. 이것이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먼저 바늘을 찔러서 혈관에 들어간 느낌이 들면 바늘을 눕혀서 살짝 밀어넣습니다. 신규 선생님들은 처음에 가급적 바늘 각도를 낮춰 들어갑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IV 후 검지손가락으로 젤코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피가 NGO 니들로 살짝 역류하는 게 보여요. 그럼 혈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도입침을 빼는 동시에 혈관을 다른 쪽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토니켓을 풉니다. 도입침을 빼기 전에 토니켓을 푸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마다의 스킬이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후에 수액 세트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얇은 혈관을 가진 분들은 정말 바늘을 완전 눕혀 들어가야 해요. 바늘을 거의 눕혀서 포 뜨듯이 아주 살살 밀어 넣어야 합니다. 혈관이 좋은 분들은 각도를 좀 더 세워서 들어간 후 혈관에 들어간 느낌이 듦과 동시에 각도를 낮춰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IV 후 검지손가락으로 젤코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좀 더 깊게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때도 각도를 좀 세우셔야 되세요. 어떤 분들은 IV 후 도입침을 끝까지 밀어넣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혈관이 다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혈관에 니들이 들어갔다 싶을 때 젤코를 반대 손으로 밀어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한 손이 바늘을 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 때, 한 손은 혈관을 잡거나 또는 자유로워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환자가 바늘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참고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IV 끝지점을 손으로 누르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환자 혈관에 내 손에 있는 균을 다 넣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끝지점으로부터 살짝 위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IV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스타일이 또 다를 수 있겠죠? 본인만의 스킬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자의 혈관 타입에 따른 정맥주사 방법과 제가 봐온 선생님들마다의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혈관은 100이면 100, 모두 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저런 스킬을 사용해야 하니까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환자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는 자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 실패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영상을 찍거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간호사님들이 늘 IV를 성공하길 바라며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단면이 좁아지니까 에러라 뭐 이러지. 여보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포로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So I stay, yeah.